안녕하세요. 풍세입니다. 오늘은 쿠폰 온 핑계고 3탄 쪼람지입니다. 쪼람지 12달 이벤트 스티커를 모아서 이렇게 택배를 받았어요. 제가 3년 연속 모으는 건데 이번에 엄청나게 물건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받으신 사진을 봤는데 마트가 엄청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택배 얼른 열어볼게요. 저는 택배 뜯을 때 웬만하면 칼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테이프를 뜯어야 분리수거 할 때도 좋고, 칼로 뜯으면 안에 물건이 혹시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뜯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열어볼게요. 오잉? 우선 완충돼 있고, 아, 바로 들어있는 게 아니구나. 안에 상자가 또 있네요. 여러분, 택배 상자가 엄청 더러운 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택배 상자는 현관에서 뜯고 안에 물건만 갖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택배 상자채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냥 통으로 갖고 왔어요. 우선 이거는 제가 구매한 거예요. 이번에 12번째 신상팩을 구매했습니다. 이게 12번째 신상팩, 그리고 이게 럭키백이에요. 저는 한 개만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것부터 볼게요. 이거는 이번에 다 덤으로 넣어주신 건데, 쪼람지에서 한글 스티커가 나온대요. 와, 이렇게 다섯 장이나 넣어주셨네요.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납작한 자음이고, 이게 일반 자음인 것 같고, 모음이랑 쌍자음까지 있습니다. 받침에 쓰는 자음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쌍자음인데, 이거는 받침이고 이건 받침이 아닌 건가? 사이즈가 조금 다르거든요. 엄청 다양하게 들어있네요. 그러면 12번째 신상팩도 뜯어볼게요. 우선 12달 이벤트 스티커 들어있는데, 이큰 사이즈 말고 작은 사이즈를 붙이는 건데 여기는 스티커가 없어요. 이렇게 다 인증해서 끝났습니다. 실 스티커 5장에 이거는 덤인 것 같고 모조지 4장도 들어있어요. 이거는 전부 다 보석인 것 같습니다. 아, 반지인가? 이렇게 두 개는 왠지 반지인 것 같아요. 위에 다이아가 있는 반지고 이거는 보석입니다. 제가 구매한 신상팩이 동화팩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쓰기 좋은 이런 러블리한 리본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엘과 리사의 달빛 보석. 이거는 백조의 호수일까요? 좀 겨울왕국스러운 느낌이에요. 여기 미니 눈사람들도 들어가 있고 백조도 있습니다. 이번 스티커팩도 여리여리한 유태로 나왔어요. 다음은 라푼젤의 별꽃 헤어샵. 이 스티커 보니까 예전에 나왔던 라푼젤이랑 미용실 합쳐진 컨셉이 생각나요. 그거 예전에 영상에서 다꾸도 했었는데 그거랑 조금 비슷합니다. 이렇게 라푼젤 머리 있고 헤어샵의 모습도 있어요. 다음은 신데렐라의 구름 의상실. 여기 캐릭터가 엄청 작게 들어가 있네요. 신데렐라 컨셉이고 이렇게 의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리구두도 있어요. 다음은 백설의 별빛 마스카라. 이게 동화팩이지만 미용 컨셉이라서 일상 다꾸에도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작은 곰들이 손잡고 있는 게 너무 귀엽습니다. 역시나 캐릭터가 작게 들어가 있고 화장품이랑 관련된 도안들이에요. 여기 마스카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덤으로 주신 것 같은데 엑스트라 인 동화곰 스티커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엑스트라 스티커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예전에는 사람 캐릭터들이었거든요. 사람 캐릭터인데 조금 작은 버전으로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요 곰돌이들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역시나 이렇게 머리에 탈도 뒤집어 쓰고 예쁜 옷도 입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구매한 거 뜯어봤고 이제 드디어 럭키백을 뜯어볼게요. 포장도 엄청 예쁘게 해주셨네요. 진짜 몇개 들어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마트 개수가 좀 랜덤인 것 같더라고요. 키스컷이 들어있던 분도 계셨어요. 근데 무게가 꽤 나가는 거 보니까 엄청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명함이었네. 쪼람지 럭키백이고 5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오, 우선, 오, 키스컷이랑 마트 한 개씩 있고요. 요것도 마트인 것 같아요. 우선 다 꺼낼게요. 아, 맞아. 바인더도 들어있다고 했어요. 우선 저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것부터 열어볼게요. 와, 엄청 많이 들어있네. 일반 마트? 이것도 일반 마트. 이거는 같이 써도 되는 도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도안인 것 같고, 이것도 일반 마트. 겨울 컨셉이네요. 우와, 이거 키스컷? 이것도 키스컷? 이거는 다이컷 마트? 다이컷 마트? 이것도 다이컷이에요. 이영지 있는 마트입니다. 이렇게 저는 8개나 들어있네요. 마지막에 스크랩 해보고 우선 스티커들도 보여드릴게요. 아, 바인더부터. 바인더가 여러 종류가 랜덤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모조지 바인더가 들어있어요.
제가 뚱뚱이 긴 실바인더랑 왕큰 실바인더는 가지고 있는데 모조지 바인더는 없었거든요. 딱 제가 없는 게 들어있네요. 이거 궁금했었는데 제가 모조지 바인더를 통일해놔서 구매는 안 했었거든요. 이렇게 2등분 되어 있는 속지이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넣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속지가 양면으로 앞뒤에서 다 넣을 수 있네요. 여기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에 시즌 모조지만 따로 모아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즈도 딱 좋습니다. 와, 바인더까지 주시다니. 그리고 키링이 있어요. 우와, 근데 참이 3개나 달려있네요, 키링에. 한두 개 달려있는 건 많이 봤는데 3개 달려있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뽀짝이도 달려있고 리본도 달려있고 쪼꼬미 곰 캐릭터도 달려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랑 색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2024 숫자 스티커입니다. 근데 1, 2, 3, 4, 이게 균일하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네요. 이거는 31, 이건 24. 약간 신기하게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조지 팩. 이거 제가 예전에 샀던 그 음료 모조지 팩인 것 같아요. 한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스타벅스 컨셉인 것 같고요. 녹차, 딸기, 이거는 카라멜 마키아토, 녹차, 커피, 이것도 커피, 카페 모카, 딸기 관련된 거, 아포카토, 아이스 아메리카노, 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도안이 다양해요. 그리고 요건 왜 같이 들어있지? 우선 이렇게 숫자 스티커가 또 있어요. 요즘 쪼람지에서 숫자 스티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석 컨셉이라서 오늘 하울했던 요 스티커랑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다꾸요정 L 스티커인데 이 스티커 제가 다꾸에 썼었는데 도안이 조금 다르네요? 아, 눈요정 버전이에요. 예전에 나왔던 스티커에서 겨울 버전으로 새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옷도 겨울 버전이고 여기 스티커들도 겨울 컨셉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한정판 스티커인가 봐요. 그리고 뭔가 구성이 되게 다양하게 들어있네. 우선 대왕실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다꾸 유튜브 촬영하는 대왕실이랑 라벤더 숲 대왕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뽀짝이 두 장. 이거는 무광 코팅의 뽀짝이이고 색감이 조금 화려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엄청 화려한 코팅이고 나비 뽀짝이 스티커네요. 그리고 이거는 알파벳 스티커. 쪽파벳 스티커이고 전부 다 코팅이 이렇게 화려하더라고요. 제가 받은 건 소문자이고 주황, 노랑 사이의 컬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티커 팩도 들어있어요. 우와,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8장이 들어있어요. 먼저 이렇게 두 장은 라푼젤 컨셉이에요. 머리가 이렇게 길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핑크 계열의 색감이고, 이거는 블루 계열의 색감이에요. 둘다 코팅이 엄청 화려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어공주 컨셉인 것 같고, 캐릭터 사이즈가 엄청 작네요. 이것도 엄청 화려한 코팅이고, 엑스트라 인 인어공주 스티커도 있습니다. 이것도 코팅이 엄청나게 화려해요. 쪼람지는 큰 스티커들은 대부분 무광으로 나오고 이런 작은 스티커들은 화려한 코팅으로 많이 나와요. 이것도 이렇게 작은 피스의 스티커이고 이거는 데코 스티커네요. 이렇게 성이 있고 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별 코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코팅은 왠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엄청 푸르른 색감이라 다가오는 봄에 잘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먹어요 떡국 스티커인데 이게 작년에 나왔는데 제가 못 받았던 걸까요? 왠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신상을 항상 샀으니까 신상팩에 있던 도안은 아닌 것 같고 작년에 제가 못 받았던 한정판 스티커인 것 같아요. 다가오는 설날에 써주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즈와 커피 체인점. 이것도 예전에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카드 결제하고 있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마지막은 엑스트라인 겨울궁 겉질. 이것도 예전에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스티커도 꽤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바인더도 주시고, 마테도 8개나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마테 스크랩 해볼게요. 먼저 이거는 별사탕 앤 크림 마테인데, 제가 예전에 샀던 버터쿠키랑 같이 나왔던 마테예요. 폭이 25mm라서 패턴이 엄청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컬러도 엄청 화려해요. 이거는 패턴이 이어지는 게 맞았어요. 근데 잘 보면은 위치가 조금 안 맞거든요. 그래서 살짝 겹쳐서 붙여야 되네요. 눈 내린 요정마을 얕은 계곡, 눈 내린 요정마을 산책로. 이렇게 두 개는 완전히 이어지는 도안이에요.
폭이 35mm라서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이거 두 개만 붙이면 완전 습구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설원의 비행구름 마트인데 스몰 사이즈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빅 사이즈도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나왔던 마트들이랑 재질이 조금 다릅니다. 폭이 25mm라 이것도 꽤 큰 편이고 파스텔 색감이 아주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이영지 마트예요. 와, 이거 디자인이랑 색감이 너무 예뻐요. 주황꽃 사랑초 마트이고 풀은 약간 클로버 같이 생겼고 주황꽃이 들어가 있어서 더 예쁩니다. 폭도 너무 두껍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고 테두리 둘러줘도 귀여울 것 같아요. 이거는 보라 버섯순 마트이고 폭이 40mm예요. 쪼람지 마트들은 폭이 두꺼운 게 많습니다. 완전 백용으로 된 큰 마트이고 칼선이 엄청 화려합니다. 뗄 때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키스컷이에요. 이렇게가 한 패턴인데 한 패턴이 되게 긴 편이에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쪼람지 소분 키스컷 샀을 때 보여드렸던 거예요. 불꽃펑펑인데 핑크랑 블루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파스텔 컬러라서 여기저기에 잘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알록달록 노란잎인데 가을닭구 용인가봐요. 근데 완전 주황빨강 낙엽은 아니라서 여기저기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투명 무광 재질, 이거는 화지 재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 뜯어봤으니까 이제 닦구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닦구 해볼게요. 사실 한정판 스티커를 쓰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두 개가 한정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스티커랑 비슷한 스티커로 얼마 전에 영상에서 닦구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스티커를 써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설날이라서 아직 쓰기 좀 그렇고 쪼람지 럭키백에 바인더도 있고 마트도 많아서 구성이 풍부하긴 했는데 한정판 스티커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번 신상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신상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겨울 느낌 나는 거를 얼른 써야겠죠? 이 스티커로 해볼게요. 저번 이후로 닦구를 아직 안 해가지고 5일 닦구 해줄게요. 제가 완전 찰떡인 마트를 찾아왔어요. 이거 복희 마트인데 진짜 딱인 게 여기에 오리가 있는데 이 마트도 오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컬러도 하늘색이라서 똑같아요. 위에다가 이 마트 붙여줄게요. 그러면 이제 스티커 붙여줄게요. 우선 이거는 아래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스티커 판에 있는 거 거의 그대로 붙이는 편이긴 한데 얘는 딱 아래쪽에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위쪽 끝에 붙여주고 피스가 큼직큼직한 스티커들은 닦구가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얘를 이쪽에 붙이고 싶은데 이쪽 방향을 보고 있어서 여기가 더 잘 어울리겠네요. 너무 스티커 판에 있는 거 똑같이 붙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반지를 전해주라. 근데 생각보다 글씨 쓸 자리가 너무 많은데? 이 스티커가 이렇게 큼직한데 왜 자리가 많이 남지? 뭔가 다른 거를 같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데코를 같이 쓸까? 이것도 색깔이 잘 맞으니까 이걸로 알파벳 붙이고 최대한 받은 걸 활용할 거예요. 근데 뭔가 자리를 큼직하게 채우려면 모조지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걸로 한글 제목을 붙여줄까? 아, 팩에 모조지가 있던 걸 깜빡하고 있었네요. 이 모조지를 같이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초록은 안 어울릴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 초록이 있어서 초록도 좀 괜찮을 것 같고 핑크랑 블루는 당연히 괜찮고 아니면 모조지를 두 개 붙여줄까? 우선 이걸 하나 붙여볼게요. 여기 옆부분을 채워주겠습니다. 초록이 좀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스티커에 초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다 가려지겠다. 그러면 이걸 옮길게요. 보석 꽁다리를 살려주고 그냥 가릴까? 그냥 이렇게 가려도 괜찮을 것 같죠? 꼭 살려야 될까 저거를? 여기 옆에다가 우선 붙여주고 여기 조금 공간이 남으니까 이걸로 그냥 채워줄까요?
붙일 데가 없어서 좀 뜬금없지만 우선 여기 붙여보고. 그리고 여기 엄청 귀여운 눈사람이들이 있어요. 얘네를 같이 붙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란히 이렇게 춤추는 거 너무 귀엽다. 여기를 한번 나눠줄 겸 이렇게 해줄까? 그리고 이거는 귀걸이인 것 같아요. 여기 하나 붙여주고, 마땅히 붙일 데가 없어서 이거를 올려주고 여기다 또 붙일게요. 그냥 자리 채우기 용도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비즈 같은 거. 이거는 끝부분이 너무 심심하니까 이런 식으로 위아래 붙여줄게요. 그리고 우선 스티커에 있는 데코 다 붙여볼게요. 근데 스티커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데코까지 다 붙이니까 자리가 꽉 찼는데요? 그냥 이렇게 겹쳐서 붙여야겠다. 이렇게 해서 스티커 다 썼어요. 이것도 컬선 있긴 한데 이건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 붙여줘야 하는데, 이 스티커가 엘과 리사의 달빛 보석이었는데 그냥 문 붙일까요? 달빛이니까? 왜냐면 긴 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리고 날짜. 날짜도 쪼럼짓 걸로 붙일게요. 이게 조금 더 진하긴 한데 그냥 붙여보겠습니다. 여기는 글씨 쓰긴 애매할 것 같아서 그냥 숫자 붙여줄게요. 그리고 이 데코를 쓰려고 했는데 이미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글씨 써줄게요. 이렇게 글씨 다 써줬고, 아까 이 불꽃놀이 키스컷이 핑크 블루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두 개 붙여볼게요. 은은한 컬러라서 글씨 위에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이미 충분히 꽉 차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붙여봅니다. 스티커가 완전 파랑파랑해서 키스컷은 조금 핑크 계열로 붙였어요. 이렇게 글자 위에 은은한 키스컷 붙이면 아주 예뻐요.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쿠폰은 핑계고 3탄 쪼람지를 찍어봤습니다. 쪼람지 럭키백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꾸 시작한 초창기부터 해서 지금 3년째 럭키백을 받은 건데 이번 구성이 제일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쿠폰은 핑계고 시리즈가 아직 두 개 더 남았거든요. 어떤 브랜드일지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